여기는 동두천 어린이 박물관. 즐거움이 넘쳐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 스릴 만점의 왕방산 MTB 체험단지와 흥미진진한 놀자숲까지. 동두천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아는 만큼 즐거움이 보입니다.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어 봉사를 진행하는 제13기 한마음 가족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시대 충신을 모시는 삼충단에서 충기 제향식이 진행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재능 나눔을 통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 재능 나눔 활동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두드림 주간 뉴스입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참 많죠. 동두천시에는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족 간 사랑을 나누고 또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표현하는 봉사단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두드림망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제13기 한마음 가족봉사단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발대식에는 한마음 가족봉사단 참여 30가정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자원봉사 동기부여를 위한 토크 콘서트와 올해 자원봉사 활동 계획 안내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에 임하는 각오를 다지고 가족이 함께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한마음 가족봉사단은 요양원 봉사, 벽화 그리기 등 내년 1월까지 지역사회 내 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동두천에는 조선시대 단종의 복위에 가담했던 새 충신을 기리는 삼충단이 있습니다. 충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봄, 가을로 제향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춘기 제향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21일 성균관 유도의 동두천 지부는 향토 유적 제9호인 삼충단에서 춘기 제향을 지냈습니다. 삼충단은 조선시대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항거하며 단종의 복위에 가담했던 민신, 조극관, 김문기 등 새 충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춘추로 종정일을 택해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 삼충신 후손, 성균관 유도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삼충단은 1986년 동두천 향토유적 9호로 지정됐으며 30여 년이 지난 오는 날까지 제향식이 진행되는 동두천 대표 향토 행사입니다. 2026년, 우리나라는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노년 인구에게 일방적인 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활동을 위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리 동두천에는 어르신들의 재능 나눔을 통해 경제 활동을 돕는 재능 나눔 봉사단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대한노인회 동두천시 지회 주최로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재능나눔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동두천시 오세창 시장, 장영미 의장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재능나눔 활동 참여 어르신 등 2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세창 시장과 장영미 의장의 인사마 이후 어르신들은 재능나눔 건강관리 및 안전교육과 재능나눔 활동 안내를 받았습니다. 노인 재능 나눔 활동은 경로당, 쉼터 등의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노인 시설 안전 예방 활동과 보건소와 연계한 금연 캠페인, 건강 증진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기타 활동으로 나뉘며 어르신들은 8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